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피고인인 그들이 법사위로로 하겠습니다. 네, 최강욱 당선인 그러고 황운하 당선인의 사진인데 네. 자, 이분들이 지금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 신분인데 네.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법사위로 간다는 건가요? 네, 아직 뭐 갈지 안 갈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본인들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그리고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각각 기소가 돼서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를 배정할 때 보면은 다양한 제척 사유 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 네. 이 법사위는 전국의 법원 그리고 검찰을 이제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임인데 네. 피고인 신분으로 저런 상임위 법사위에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두 당선인 모두 이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법사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요. 2015년 대법원 국감 때 당시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법관들의 업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나가라 말아 한 적이 없다. 네, 2018년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수가 뒤바뀌었습니다. 대양심사! 대양심사!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박범위 왜 그래? 네?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 자기도 소리 질러. 의대권 선배들 앞에 뭐라고 하신 말이야? 마세요. 네, 다만 박지원 의원은 무죄가 확정이 됐고 권성동 의원 역시 2심까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든 야든 이제 재판 당사자가 법사위를 맡는 건 부적절하다. 네. 뭐 이런 문제 의식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그게 상식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네, 지금 국회법에는 직무와 관련한 이 영리 행위가 아니면 상임위 활동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생당 최희배 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제한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이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채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피고인인 그들이 법사위로의 느낌표는 우린 제법 안 어울려요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노래 가사 제목 아닙니까? 아, 이 예. 프로그램 예. 근데 예. 예,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의정 활동의 자유는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 재판 또는 수사권자와 피고인의 만남 이보다 안 어울릴 수는 없겠죠. 이 부적절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모양나무 아래선 갓근도 고쳐매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잘 새겨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기부냐 소비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했습니다. 예,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네. 공직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부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고위 공무원들은 이미 기부에 동참을 했습니다. 청와대 실장 3명 네. 이분들도 지금 최근에 기부 의사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3인 가족이라서 8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관제 기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실장들이 기부도 소비도 모두 착하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윗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아랫사람들의 이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부하지 않고 이 소비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마치 중국집에서 부장님은 짜장면을 시키면서 직원들에게는 이 마음 놓고 주문하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예, 뭐 저는 짜장면 먼저 시키고 서 기자한테 주문하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여권에서는 기부가 대세인데 네.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걸 지역경제를 위해서 써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뭐 눈길을 좀 끌고 있죠. 예. 예, 그 받아서 쓰는 게 애국이라는 소신을 밝힌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걸 신청하지 않게 되면 그 돈이 국고로 귀속되게 되겠습니다. 모두 일제히 신청하셔서 그 돈을 받으셔서 강원도에서 써주시고
네, 반면에 김용태 통합당 의원은 아내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민 끝에 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 차원에서 기부가 이루어지는 건 정말 바람직한데요. 다만 혹시라도 기부에 동참하라는 이 압박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좀 문제라는 시각도 있죠. 예, 그렇죠. 근데 대기업 임원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던데 네. 뭐 자발적인 겁니까? 예, 뭐 5대 그룹 임원들이 지난 11일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회 지도층은 지원금을 받지 말자는 정부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뭐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임직원 2,700여 명이 기부를 결정했다가 이 동의 절차도 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뭐 자발적인 기부에만 사실 기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데 네. 이 상위 30% 이번 일에 도덕적 부담감을 느끼는 건 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기부냐 소비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느낌표는 기부 천사 소비 요정으로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요정입니다. 예, 저는 예, 글쎄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